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의 수석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저희 한번 나오셨었죠? 예. 네, 그때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메타버스를 한번 다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에 보면 예. 작년에는 메타버스 제격으로 메타버스 ETF가 나와서 예.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의 예. 뭐만 원에 상장돼서 15,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예. 그게 거의 그냥 다 되돌려 버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었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많게는 한 반토막 한 50%에서 뭐 적게는 30%까지 곱전 대비 엄청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국내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주에 대한 좀 이런 불안감 그리고 뭐 대출한도 규제 등으로 인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좀 자금도 타이트해졌고 거기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등등 이런 게좀좀뭐이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쪽에 대한 좀 조정이 일단 심해졌다가 3월 초 정도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특히나 또 이제 또 대선도 끝나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좀뭐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또 오히려 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 그리고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수급이 타이트한 시대에 또 그런 거와는 무관한 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다시 또 이런 기대감이 또 하면서 다시 좀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이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삼성전자 주총에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삼성전자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로봇을 얘기했어요. 로봇 산업.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로봇 산업 관련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메타버스였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요,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냐면요, 메타버스는요, 다른 타 산업과 산업 연계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연관도 효과가 높은 게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통신이고, 이제 세 번째가 원천 IP, 흔히 말하는 뭐 게임, 엔터, 미디어, 웹툰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부 내에도 통신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시대가 개화가 되고 또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수록 가장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통신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누구보다도 메타버스를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쟁사인 SK그룹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통신은 뭐 SK 텔레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는 갑자기 새로운 뭔가 나타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통신, 그리고 원천 IP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나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다 모여서 결국에 메타버스라는 걸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들이 보기에도 아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미국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 경쟁력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주력 산업인 반도체, 통신, 원천 IP와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지금 이 물밑에서는 상당한 지원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보면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뭔가 주도적으로 그쪽에 투자도 하고 뭐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유 연구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통신, 예를 들면 이제 원천 IP, 원천 IP는 뭐 삼성전자하고 상관이 없을 거고. 근데 반도체 통신 쪽은 보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우리가 그쪽 분야를 향유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삼성전자가
뭔가 메타버스 시장을 열어가겠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요. 꼭 네. 그렇지만은 아닌 게 물론 기존의 산업이 반도체 통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됐건 아니면 다른 경쟁사인 SK가 됐건요. 이 메타버스는요. 앞으로 해야만 되는 과제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하겠다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에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섣부른 기대감만 일으키지 막상 그게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또 시장에 실망감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이런 점진적 단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타버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약간 플랫폼 같은 개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네이버가 하고 있는 제페토, 뭐 예. 그다음에 뭐 해외 로블록스 예. 뭐 게임 플랫폼, 예. 그거 외에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NC소프트도 그런 거 한다 그랬고 예. 또 하이브죠 하이브, 예. 하이브 같은데도. 자기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예. 약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쭉쭉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메타버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플랫폼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데 예.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아시겠지만 어떤 산업이든지 네. 플랫폼을 선점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결국 가장 최후의 가장 승자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끝판왕이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플랫폼 구축하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플랫폼 만드는 거는 뭐 하면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 들어오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 소비활동을 일으키는 흔히 말하는 머니타이제이션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플랫폼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긴 하지만 또 그 문제는 아직 이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게 작년부터 이슈가 됐고 이제 점점 구축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뭐 네이버 제페토나 해외 로블록스도 봐도 이 가장 눈에 띄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고 특히 어른들 보기에는 좀 유치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이 가서 있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성인들이 가서 거기에 오래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소비활동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갖춰지기까지는 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원천 IP나 그리고 그의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기술 그리고 플랫폼화를 추구하면서 플랫폼화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좀 이런 거를 선별해서 투자에 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